자, 2020년 9급 국가직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요 문항 비율 이런 거는 좀 필기를 좀 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 가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1935년 두만강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이 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됐대요. 석기는 구석기 시대도 있고 뭐 신석기 시대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골각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한북 종성 동관진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좀 찾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골각기가 바로 뼈도구죠. 뼈도구.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보아야 되고, 또 이 문제 출제하는 분이 또 일본 맥인을하고 또 밑에 한마디 해놨습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이 시대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때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그 사학자들이 구석기 시대 이 유물을 발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거를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왜곡을 했어요. 구석기 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장을 밑에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 출제하신 분께서. 아무튼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읽고 구석기 시대를 못 찾으면 어려워요. 이걸 읽고 이제 구석기 시대를 못 찾으면 어렵고, 이거 읽고 구석기만 찾으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반달 돌카를 이용하여 별을 수확하였다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넓적한 돌 갈판에, 우리가 갈판, 갈돌 이런 거는 신석기 시대 때 유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도 뭐 조피수수와 같은 잡곡류니까 이것도 신석기 시대부터 재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자, 사냥, 어로 이런 거는 이제 자연경제, 획득경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노동력을 투여해서 생산을 못하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채집해서 혹은 이렇게 획득해서 얻어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이런 경제 패턴,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경제 패턴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영혼 숭배 사상은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있는데 뒤에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을 했대요. 근데 이 뭐 매장을 신석기 시대부터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흙 그릇 안에 매장했다라는 걸 보면 이게 동무덤과 관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동무덤 이런 건 이제 철기 시대로 연결을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뭐 신석기 시대 이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4번 선지는 뭐 신석기 시대 이후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 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발견돼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철기 시대 때 동무덤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은 철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신종 원년 산호비 만적 등이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비들을 모아 모의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해설 강의인데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 알겠어요? 이렇게 중요할 때 욕을 하게 됩니다. 뭐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만적의 주인인가 봐요. 그렇죠? 죽이고 너희들도 각각 죽여라. 천적을 불태워 삼 안에서 천민을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대요. 이게 원래 그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거는 원래 그 한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갈 때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때 했던 말인데, 이제 만적이가 좀 어디서 배우고 이게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만적이가 이 말을 쓰죠. 그러면 이 가 인물은 바로 최충원의 주인이니까, 만적의 주인이니까 최충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충원. 그러면 이제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중서희가 이거 수업 어떻게 했었죠? 최충원 집 그려주고, 최후 집 그리고, 그래서 기둥들, 아유 진짜 일일이 그림까지 다 그려서, 무신직공계의 문제의 80%는 최충원과 최후를 구분하는 겁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또 안 나죠.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던 건 최후입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성립할 것, 이 삼별초죠. 이것도 이제 최후고요. 이방을 제거하고, 이 최충원은 이방이 아니고 이민을 죽인 거예요.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은 정중부죠. 봉사 10조. 오케이 말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다. 봉사 10조 우리 1조항 외웠던 거 기억나요? 새 궁궐로 옮길 것. 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 1, 2번까지는 고서당에서 기분이 괜찮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우야담인데요. 이걸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라고 되는데 제가 비장의 무기 있었죠. 어우야담 이런 거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나시죠? 유서. 유서라는 거는 이제 분류별로 나눈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되었다.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되기 시작하는 건 조선 후기죠. 그렇죠? 이수광의 지봉유설부터 시작되는 그 백과사전.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동동동 국악삼. 기억나요? 동동동 국악삼? 이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 그랬어요? 뽑을 선. 우리 선거할 때 그 선자 쓰는 거죠? 그럼 뭐야? 동방의 문학을 선별해서 뽑아서 전집으로 만든 거. 그게 동문선이죠?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니까 조선 전기. 이게 정답이에요. 어우야담 이런 거에서 밟히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광해군 때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 조선 중기라고 봐야 되는데 조선 중기도 뭐 넓게 보면 전기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선 중기 이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가장 정확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 시 모임이죠. 시 모임들이 이렇게 결성된 것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 문화향유층의 확대. 문화향유층의 확대. 이러면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우야담 이런 거 제가 문제 풀 때 실전동용할 때 얘기했죠. 이런 건 답이 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4번. 근데 기억이 안 나. 고사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팁을 주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또 이러고 또 찍고 나오고 그러는 거야. 또. 원래 시험이 그런 거야.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부모, 장유의 윤리는 삼강 오륜이네. 이거 오륜이네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술의 군사, 농사, 기계가 이국, 편민,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지, 도가 아닙니다. 동도서기. 제가 수업할 때 이게 개화사상인데 온건개화와 관련돼 있고 이 온건개화가 우리나라의 개화의 주류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거는 최익현이고 이거는 위정척사와 연결돼. 바른 걸 위하고 나쁜 걸 몰아낸다. 여기서 바른 거는 성리학, 나쁜 거는 the others. 기억나시죠?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 이거예요. 근대 문물 수용의 우리나라의 사상적 기반은 우리 걸 지키고 서양 걸 받아들이자. 정답.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했던 것은 이거는 싹 다 바꾸는 거. 서도 서기가 돼야 돼. 서도 서기. 서도 서기.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근대를 연 그 서적 중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갑자기 책이 안 떠오르니.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걸 읽어보면 우리가 그 생물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생물 진화론을 영국의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가져다가
이거를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우승 열패,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 사회의 당연한 질서처럼 만들어내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학설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 5번을 봅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에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대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우리 교수님이 신경 좀 쓴 거죠.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이것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 이게 뭐야? 구호시설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고려사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럼 고려시대 구호시설,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거 찾는 거예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답. 의창은 춘대춘합제도예요. 그렇죠? 흉대풍납도 되고 춘대춘합. 제2보는 광종 때 설치된 빈민구제재단인데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빈민구제재단도 일종의 뭐냐면 빈민들에게 국가가 이제 쌀이나 이런 걸 주는 거지 이런 구호시설이 아닙니다. 해민국은 역시 고려 예종 때 설치된 일종의 약국이죠. 약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구제도감이라는 구호시설을 찾는 게 답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올 것 같았는데 또 혹시라도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설마 구호시설을 내는 건 너무 좀 그 유치하지 않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역시 유치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켰대. 자, 장수왕이 이 지역을 함락시켰는데 개로왕을 살해했대. 그러면 이거 롯데월드네. 그죠? 롯데월드. 롯데월드 찾는 거야. 롯데월드. 지금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죠? 망이 망소위가 반란을 일으킨 거는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개경, 지금의 개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고려 문종 때 아, 이거 걸렸다. 그죠? 이거 우리 더럽게 열심히 했는데 씨발. 그죠? 기억나죠? 고려 문종 때 개경, 서경, 동경이 삼경이었는데 동경이 경주였죠? 이거를 남경으로 바꿨다. 그리고 남경으로 바꾸고 나서도 남경이 개발이 안 되자 숙종 때 김희재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 남경 개창도감 설치됐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과거에 이게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되냐면 과거에 이게 서울시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국가직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남경이 바로 서울이죠.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을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던 건 제가 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했던 절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전남 순천 송광사. 노을이 예쁜. 송광사. 어? 송광사. 송광사 어디 있어요? 순천이에요. 순천.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이거는 서경입니다. 서경.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웅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던졌대요. 아, 네, 제가 이것도 수업할 때 엄청 얘기했는데 그죠? 어? 막 그래서 미군이랑 프랑스 군대가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아요. 망이 망수인은?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 잘못했어요. 만적의 난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이건 공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공주예요. 망이 망수인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군 신미양요인데요. 신미양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면. 이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에 대해 신미양요 때 왕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이게 고종이죠. 고종.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거니까. 이게 1871년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하야하죠. 근데 흥선대원군 집권기예요. 이때 고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고종이 언제 즉위하냐면 1863년에 즉위해가지고 이게 1907년 헤이그 특사. 이때 강제 퇴위당하거든요. 그러면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바로 호포법이에요.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던 거죠? 호포법 뭐라고 했었어요? 양반 부력의 원칙이 깨졌다. 어? 양반 부력의 원칙이 깨졌다.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호포법. 그 다음에 2번. 금난 정권을 제하라는 통공 정치. 이거는 정조지. 이건 정조. 그 다음에 3번.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결작은 언제 생기는 거야? 이건 균역법이잖아요. 이게 영조잖아. 그죠? 영조. 영정법은 1635년 인조 때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그렇죠. 복잡한 전세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연분 구등법에 의해서 풍용 정도에 따라서 거뒀던 것이 1결당 그냥 4두. 어떤 지역은 6두로 되기도 하지만 4두로 고정되었다. 이 얘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아,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번 국가직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낮은 거. 그러니까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도 문제의 퀄리티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의 퀄리티 자체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8번. 가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연표 나오면 뭐 쓰라고 그랬어요. 연도를 좀 써보라고 그랬죠. 되도록이면. 이게 313년 미천왕. 광개토 대왕릉비 건립은 장수왕. 살수대첩 612년. 안성전투 645년. 고구려 멸망 668년. 이게 그 연도가 안 떠올라도 일단 연도를 써놓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라도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뻔히 아는 문제인데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렇죠.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건 4세기 때니까 이게 이제 384년의 일이거든요. 맞죠. 고구려 영양왕이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이것도 598년이니까 정확히 나에 들어갑니다. 백제가 대하성 이거 백제하고 신라하고 백제 의자왕 신라의 그 선덕여왕 때 이 대하성 해서 대하성을 백제가 먹었죠. 그 이래 가지고 이제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하자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당연합이 648년인데 나당연합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배경 설명하면서 제가 대하성 전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대하성 전투와 안성 전투. 대하성 전투, 안성 전투. 그렇죠. 640. 신라가 그거 딱 들어가면 돼요. 신라가 매송에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은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멸망되고 나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되고 나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연도수 없이도 풀 수 있어야 돼. 연도수를 지금 적확성을 위해서 연도수를 쓰긴 쓰는데 연도수 없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신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신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국은 반구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구로부터 본조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각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여 읍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중국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동국은 우리나라야. 그럼 중국과 동국 우리나라의 어떤 각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해서 읍조린대. 이게 읍조린다는 걸 왜 쓰냐면 운기할 때 그 운자가
바로 운율할 때야. 그래서 이 제왕운기라는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제왕운기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사를 상권에다 우리나라 역사를 학원에다 쓰고 이렇게 7원절구, 5원절구 형식으로 이렇게 운기 형식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읍조림이라는 말도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야. 키워드 가지고 찾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 역사책이 무엇일까를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키워드가 뭘까 이러면 이 책은 못 찾아. 그러니까 사료 그 역사서 키워드 학습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밟는 거야. 제왕운기.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그러면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면 고려 말일 거 아니에요.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서 이지연의 사략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지연의 사략 대표적인 게 본조 편년 강목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국왕 훈신 자 보세요. 자 왕하고 그 다음에 훈구하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통사체 통사체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그러면 훈구도 사림도 같이 있었던 시기 성종 통사 처음부터 끝까지 아 동국통감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이 쓴 거죠. 원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 이거예요. 제가 원 이게 충렬왕 때인데 원간섭기 때는 역사의식의 스프링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가 누르면 역사의식은 성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 지금에 배우는 이런 스타일의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거는 대부분 다 일제시대 때예요. 왜냐면 이게 누르니까 튀어져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썼던 책이 뭐냐 이게 동국세년가라는 책이에요. 동국세년가 우리 해커스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이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답은 아니니까 뭐 해커스 모의고사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세종 때 권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권제가 그 역성혁명 세력 중에 권근이라는 사람 있죠. 양촌 권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들이에요. 이 권근이. 권근의 아들이 권제입니다. 이 사람이 세종 때 동국세년가라는 역사책을 쓰는데 4번은 동국세년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인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9번, 10번인데요. 이 90번 문제를 이제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그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이런 수준에 나오면 90점 이상을 획득을 하면 실제로 학습 성취도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좋거든요. 90점 이상이 맞으면. 그럼 이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틀려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도 충분히 추론이 돼요. 왜 추론이 되는지 볼게요. 제가 역사 문제에서 그래프를 주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학 공부하듯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 추이, 이 추이를 보지 말고 그래프나 표를 주면 제일 중요한 건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니까 시간만 조건을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조건. 이게 지금 45년 8월부터 46년 1월까지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래프 변화 추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45년 8월부터 46년 1월까지.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봐봐. 자, 미국 수집제 4번.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데 미국 수집제 이런 것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토지개혁 이런 거는 메이저 개념이니까 중요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가 서울시 이게 지금 해방 이후의 어떤 물가 지수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정리하는 건데 토지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제일 먼저 했는데 그죠? 해방 이후에 북한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46년 2월에
이제 임시인민위원회 조선임시인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40년 3월 이제 2월에 만들고 40년 3월에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하죠.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이승만이 정읍발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남조선도 인민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토지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토지개혁을 46년 3월에 했는데 이게 가장 먼저 토지개혁이 단행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기도 전인데 이게 40년 1월인데 이때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미국 수집제 이런 거는 미군에서 한 거거든. 미군정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46년 10월 대구 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46년 10월에 대구 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46년 10월에 대구에서 이런 미국 수집제 폐지해라. 미국 수집제가 46년 1월에 이제 미국이 이걸 이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40년 10월에 대구에서 이게 일어난 거거든요. 이 나머지 세 개는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중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지 못해서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표나 그래프를 줬을 때 변화 추이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나 사회, 사회문화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나 도표에서 시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이 시간적 조건에 부합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나라 안에 여러 군현에서 공부를 마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이건 너무 자주 봤던 사료다. 그죠?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원종 애노가 딱 일어났으면 이건 진성여왕. 제가 진성여왕 그거 할 때 그 재위 기간 연도수 외우라고 하면서 막 파파치 파구치 막 이렇게 했는데 그죠? 실전 동영할 때 파파치 파구치 파파치 파구치 이렇게 파파치 파구치 바보같이 하라고. 발해가 멸망했대요. 926년의 상황이고요.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때니까 뭐 이건 굳이 연도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치원의 이거죠. 최치원의 시무 28 아니 최치원의 시무 28출에 아유 최치원의 시무책 10조가 10여 조가 건의된 게 진성여왕 때.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은 장보고는 이게 흥덕왕 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아마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성여왕 때 관련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는데 처음에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 아마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옳은 걸로 근데 옳지 않은 거 하나 있지. 옳지 않은 거 확실히 아는 거 여러분들이. 심한해용 고시 이거는 이게 독도를 진해가 편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리을을 이거 리을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리을이 들어간 게 세 개예요. 이건 전형적인 소고형 문제죠. 심한해용 고시는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얘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렇죠? 한일의정서 체결하고 나서 1904년에 한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 체결하고 나서 심한해용 고시로 이거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다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은주 시청합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좀 해석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고 삼국접양지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세 개는 다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확실히 소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맞추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주 시청합기나
삼국 접양 지도를 몰랐어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선지 배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대요. 이에 따라 이것이 창간되었대요.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예요. 이것은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사설. 이게 24년에 실려. 일장기 말소 사건. 이거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 올림픽에서 우승했는데 여기 일장기 지운 거죠. 그게 동아일보잖아. 이게 다 동아일보야, 동아일보. 그럼 문제 털면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답이 보수 신문이다. 이러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렇죠? 1번. 한글 보급 운동이 앞장서 한글 원본을 만들었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 이거죠. 분화로드 운동.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전개됐던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이 분화로드 운동. 이거를 홍보했던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정답은 2번.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던 거는 이거는 천도교라는 종교 단체와 관련돼 있고요.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말도 안 되네요. 동아일보가 무슨 신간회 본부예요. 말도 안 되는 셈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키워드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맥 사료를 좀 보면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면서 아 이게 뭔가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서 이 사람을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당나라에 들어가서 나당 연합을 했는데 와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다 이거야. 이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였대요. 그러면 이런 이게 지금 김춘추가 얘기하니까 이게 신라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신라 사람 중에서 이렇게 백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한 명밖에 더 있어요? 김유신이지.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 라고 했대요. 자, 김유신에 대한 설명 찾는 겁니다. 정답은 1번.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소고개를 제시했던 것은 원강이라는 승려고요. 진덕 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춘추 무효랑입니다. 이거를 또 모르는데 이거 몰라도 되는데요. 이게 김인문이라는 사람이에요. 무효랑의 아들, 둘째 아들. 김인문이라는. 몰라도 돼요. 4번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랫도록 막혀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이것과 이것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이것은 마땅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에 임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임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임명이 이런 게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거 막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하면서 막 언니 축하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내가 수업했었는데 서울이 신분 상승에 성공을 하는데 이 서울의 신분 상승을 제일 이 배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인들이에요. 중인들. 기술 중인. 응? 기술 중인들. 그래서 서울은 됐는데 왜 중인은 안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우리 근데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틀린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거를 몇 번씩 되풀이해서 했기 때문에. 가해 신분 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당연히 줬겠죠. 지금 이 사료 자체가 이거고요. 가는 수차례에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걸 요구했어요. 뭐 허통, 통청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죠.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과 검사가로 등용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이 사람들은 서얼이잖아. 이 사람들은 서얼이잖아요. 이게 중인이래매.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외웠습니까? 4번.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는데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인들의 소청 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지금.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중요성은 부각을 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이 토요일이죠. 금요일 어저께 우리 노량진에서요. 심화반 마지막 보충을 했는데 그 마지막 보충에서 이거를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어저께 노량진에서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는 건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동학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경천에서 시작돼서 시천주, 천주를 모셔라.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과 같이 대해라. 동학입니다. 동학.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강해졌다는데 순조 즉위 이후 1801년. 그럼 이건 천주교네요. 그렇죠? 신유박해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이게 정답.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동학은 1860년에 일어나요.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홍경래의 난인데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니까 앞뒤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이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잘 이 사상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아주 조금 줄 수는 있죠. 왜냐면 이건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이니까. 근데 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거는 동학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건 동학 농민운동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이 사상을 근거로 일어나면 동학 농민운동이 되지 이런 건 성립이 안 돼. 영향을 조금 줬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건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1977년.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침체. 이건 바로 그냥 연결되네. 이거 78년부터 2차 석유 파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건 1996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1978년부터 1996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3차 경제개발 5개념 한 세봐. 62년부터 했으니까 62, 63, 64, 65, 66 1차 67, 68, 69, 70, 71 2차 72 이때부터 되는 거 아니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 이게 전두환 정부 때죠. 1980년대 중반. 제가 전두환 자서전 얘기해주면서 이거 얘기했었잖아. 자기가 단군 이래 가장 경제성장을 많이 시킨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조건에서는 경제를 성장을 안 시키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이게 전두환 정.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각서는 1966년에 브라운각서가 체결되죠. 파병이 시작된 건 1964년이고요.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 합의하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건 1965년입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 갑니다.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치안유지법인데 아 정말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일제시대는 제가 연도라고 계속 일제시대 문제 유형은 연도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연도를 외워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치안유지법 1925년에 제정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방 때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는 거래. 조선태형령이 공포된 건 1912년.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건 1920년부터라고 봐야죠. 평양에서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진 게 20년이니까 23년에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 20년.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됐다.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원병제 38년. 학도 지원병제 1943년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시기는 이거밖에 없네.
이거 고르면 큰일 나네. 경성제국대학 고르면. 이거 25년부터 시작되는데 문제 잘 보면 실시된 기간이니까. 그렇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을 때는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지 않잖아. 25년에 제정된 법이니까. 정답은 4번. 19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황해도 봉산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투서하여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자, 이게 향전 때문에 투서하여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했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 이게 잘 보니까 뭐 사료가 길지 않으니까 이거는 향전 때문에 투서하여 그러면 이게 향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가 등장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분과 경제력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조선 후기 때 모습 아니야. 그러면 문제 털어버리면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니에요?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은 당연히 강화되죠. 신향과 연결되어 있던 수령, 그 다음에 관권이라고 해서 아전, 이런 사람들은 힘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했고 관권과 결탁했다.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했다는데 경제소는 1603년에 없어진다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조선 후기에는 경제소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1603년에 이거 없어지잖아요. 경제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 그리고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건데 지방 수령이 경제소와 유양소를 어떻게 연결시켜? 경제소는 중앙에 고위 관리들이 있는 건데 이건 개념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 경제소가 1603년에 없어진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제가 왜 중요해? 이게 향촌 자치가 강화되던 사림 집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 4번.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 향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지사족이 몰락했는데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9년 단위로 운영되는 농민 조직이고 동계나 동약은 촌락 단위로 운영되는 거야. 그래서 9년 단위로 운영되는 큰 조직에서 밀린 이 사족들이 그냥 동네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에서 좀 기침깨나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업할 때 이러냐면 팡팡마트 앞에 그 평상에서 장기 뒤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아유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인사나 듣고 그러고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어? 제가 왜 갑자기 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흥분하냐면 수업을 너무 길게 했잖아. 이 수업을 우리가 향전 수업을. 그죠? 근데 이렇게 꼭 하고 틀린다고 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수업을 길게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이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수업 시간에 너무 길게 다뤘던 건데.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연결해 보면 빨리 가보면 이게 대일 대독 선전 포고문이거든요. 근데 이 대일 대독 선전 포고문은 1941년에 일단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도 관련돼 있는데 한국 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대요. 이게 이제 김원봉이 들어온 게 1942년이거든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이 파견된 건 1943년의 일이에요.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 의용군을 조직한 것도 1942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거가 가능하죠. 이게 몰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해서 1940년 지도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는데 이게 1941년인데 1941년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소거가 가능하니까 이걸로 고르셨어야지.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12월이고 이게 11월이거든요. 1개월 차이지만 1개월 차이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거를 했었어야지. 그죠? 자, 아까 전에 제가 해설 강의 중에서 망이 망소에 난 오류가 좀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수업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미스니까 제가 뭐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 11일에 시행된 국가지 한국사, 9급 한국사 해설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도전을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